1994년 한 잡지를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에이즈 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잡지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한 장본인 티보 칼맨입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티보 칼맨은 직설적인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잡지 컬러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에이즈 환자로 만들어내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을 흑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한 시각적 화법으로 그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티보 칼맨은 이상적인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거대 기업에게 돈을 벌어 문화예술 영역의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신념의 실현이었습니다. 티보 칼맨은 따뜻한 디자이너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로 잘 알려진 42번가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때 그는 5개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에브리바디 빌보드, 모두가 평등하게 앉아 도시의 즐거움을 느끼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담긴 디자인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평등하고 따뜻했던 사람. 그는 디자이너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자인의 새로운 가치를 알려준 디자이너. 그가 바로 티보 칼맨입니다.